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띠에 해당되니까 난 무조건 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상담을 꼭 받아보셔라. 확률이 있다는 소리예요. 확률이 높다는 소리니까. 아버님. 네. 진짜 갑자기 궁금해서. 네. 또 왜? 아,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 동의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겁니다. 우리가 1호 보는 운세, 1로 보는 운세, 월로 보는 운세, 뭐 시로 보는 운세 이제 여러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연, 월, 일, 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? 어떤 게 중요할까라고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.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제 전국에 계신 시청자의 이 모든 여러분들 다 헷갈려서 안 돼요. 이 선생님의 유튜브를 들었을 때는 이게 나랑 맞죠. 그래서 나는 이 선생님이 최고 좋아. 여러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최고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선생님은 이거를 놓고 신중하게 시청자들한테 유튜브 방송을 했을 것이고 다 있고 저 또한 그렇단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으셔야 돼요. 절대로 이 선생님이 우리 중전마마가 소띠가 좋다 해서 소띠만 다 좋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. 소띠에서도 안 좋은 소띠가 있으세요. 무조건 47 소띠가 좋은 게 아니라 띠와 달과 날과 시 이거를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경자년에 이 사람은 이게 맞아버린 거고 경자년에 이 사람은 돈이 나가는 소띠고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소띠란 말이에요. 그런데 100을 놓고 봤을 때 55 정도, 60 정도는 맞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이 다 해드린 거지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자신 있게 자 무조건 소띠는 대박난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. 어떤 47 소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비운이란 말이에요. 어떤 47 소띠는 생각지도 않은 문서를 잡을 것이고 어떤 47 소띠는 생각지도 않은 공짜돈이 들어와요. 꽁돈이 좀 들어온다면 자 저 같은 경우 꽁돈이 조금 들어온단 말이에요. 뭘로 인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조금 보편적으로 우리 조피디님도 내년에 37 쥐띠란 말이에요. 문서도 들어오고 귀인도 들어오고 어떤 사업으로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띠에 해당되니까 난 무조건 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상담을 꼭 받아보셔라. 확률이 있다는 소리예요. 확률이 높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제가 저 이 부분까지 저도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띠 하나 던져놓고 자 여러분들 그 띠에 보신 분들은 다 이렇습니다 라고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속상하신 시청자들 너무 많고 또 나중에 이 선생님 때문에 원망 소리 듣고 이 선생님이 문서에 운이 돌아다서 저 문서 샀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나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덕분TV를 대표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안 좋은 거 좋은 거 정리정돈을 하시려면 선생님들한테 상담은 받으시되 너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띠다 이 생일 달이다 이 날짜다 이것만 믿고 무엇인가가 하려면 안 되시니 꼭 상담 받으시면 나중에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. 여러분들 속상한 일도 없으실 거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통계적으로 꼭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. 알았죠? 감사합니다.